힘으로 살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에도 급수가 있는 걸 아세요? 감사에도 급수가 있어요. 1차원적인 감사, 2차원적인 감사, 3차원적인 감사로 이렇게 감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원적인 감사는요, 일명 조건부 감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가졌을 때, 또 가지게 하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2차원적인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런 것을 주셨기에 주신 것 중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차원적인 감사는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감사겠죠. 3차원적인 감사는요, 내가 곧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일들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3차원적인 감사, 수준 높은 감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무더운 여름에 이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좀 더위를 식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갔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서 이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급스러운 세단 한 대가 쭉 오더만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 젊은 여성이 내려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이제 차 안에 있는 남자에게 건네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이 청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여비스가 있어서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주어 참 에어컨이 빵빵한 차 안에서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이야기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을 먹던 그 차 안에서 먹던 남자분이 이제 차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 혼자서 내릴 수 있는 없는 지체장애인이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은 이렇게 다시금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비록 이렇게 공원 벤치에 앉아서 외롭게 홀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지만 저 사람이 비슷해가 이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는 몇 차원적인 감사일까요? 몇 차원적인 감사? 1차원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에게 없는 것, 자신이 갖지 못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대단히 수준 낮은 1차원적인 감사를 드리는 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나 항상 남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이런 참으로 안타까운 어리석은 성도는 우리를 그를 향해서 뭐라고 지칭하냐면요, 미성숙한 성도라고 지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수준 낮은 청년처럼 1차원적인 감사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나는 몇 차원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다수는 나 역시 1차원적인 감사에 머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이 1차원적인 감사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1차원적인 감사라도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어떤 악 조건 하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3차원적인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 수준 높은 3차원적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다 암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아주 강하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범사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항상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만일 이 단어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면 모든 시간, 늘, 언제나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와 관련돼서 사용되면 어디에서든지 일이나 상황에 관련돼서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면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처지와 형편에 처하더라도 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매 순간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지키기 쉽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매 순간 어디에서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선 것이 죽음의 골짜기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비탈길에서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실제적인 삶의 환경이 그렇게 놓여 있더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도 막상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방에서 부교역자 생활할 때입니다. 그곳이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지키고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헌신적인지요. 모든 사람들이 참 믿음 좋다, 저분만큼만 믿음 생활을 하면 교회가 얼마나 참 믿음이 풍성할까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7대 독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 7대 독자 아들이 그 당시 7대 독자 아들은 군에 안 가거든요. 요즘은 뭐라 하죠 그걸? 공익이라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방위입니다. 방위를 하다가 휴가를 일주일 받았습니다. 받고 와서 휴가 받고 일주일 뒤에 친구들하고 놀고 밤 새벽 3시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바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7대 독자예요. 7대 독자. 3대 독자도 아니에요. 7대 독자가 그 집에서는 어떤 아이였겠습니까?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같이 하다가 심방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착하고 믿음 좋은 우리 아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데려갈 수 있냐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제가 담당 목사였습니다. 신방을 얼마나 자주 간 줄 아세요? 안 나와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결국 나중에 한 3년 뒤에 제가 듣기로는 교회를 다시 나오긴 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집사님 부부만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놓였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라면 어떻겠나라고 생각했다. 저도 아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못했을 것 같아요. 이분들 못지않게 저도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나는 하지 못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를 할 것 없이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 단정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실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범사에 감사하기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쉽게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의 현장에서 우리의 시선을 그 주님께 고정한다면 낭떠러지에 있는 절벽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에 이끌게 하는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개입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리게 된다면 고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와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믿음의 감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상황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모였습니까? 카운트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라 했습니다. 그럼 카운트하지 않던 어린아이와 여성분들의 숫자까지 포함하면 만 명이 훨씬 더 넘을 거랍니다. 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 광야에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치는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시장기가 있습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제자들 역시 배가 고파요. 그런데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죠. 먹을 양식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구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두고 6장 11절에 보면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축사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축복기도 하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카리스테오는요 감사를 드렸답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은 열두리 강주리를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축사하신 것을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축사하셨죠? 가진 것은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입니다. 이걸로 만 명이라는 사람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는 이것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신, 이것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열두 강조리나 남았더라. 얼마나 놀란 기적의 역사입니까? 범사의 기도가 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라는 시점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깨어나서 펄펄 뛰면서 할렐루야 라고 하고 있는데 감사기도를 드렸다? 아니에요. 지금 이 감사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은요 나사로가 죽어서 몸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정욕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옆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다고 생각할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몸이 썩어가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서게 되어졌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라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한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3차원적인 기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하나님이 예비한 놀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본문에서 보면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외친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역시 따지고 보면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았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잖아요. 현재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학문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권력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고 배경도 잃어버리고 가문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세상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집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 있는 취락한 신세가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다고 결혼을 해서 자식 새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게다가 몹쓸 병까지 가지게 되어졌잖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다 환영을 받은 것도 그렇고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기도 하고 또 세 번씩이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배척당하는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놀랍게도 그런 그가 늘 자신의 삶의 기쁨이 넘치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항상 기뻐하다는 겁니다. 내가 항상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기쁘니까 너희들에게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나는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만이 나야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도 항상 기뻐하라. 나는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왜? 날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니까,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으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찬양을 할 수 있고 풍랑에 내어 던져져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이런 감사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져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들이 펼쳐질 때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입술로서는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날마다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다양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태인의 탈무드에 보면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인 아키바라고 하는 율법사가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한 번은 먼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책을 보기에 중간중간에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아침 시간대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수탉 한 마리를 가져갑니다. 새벽마다 울면 아, 이 수탉이 우는 시간은 내가 일어날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걸어다니기 힘드니까 나귀 한 마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경전인 토라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행을 하다가 이제 자그마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기부터 이제 마을, 이 마을에서 하룻밤 유숙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해달라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단 한 사람도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바깥에서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모든 것을 좋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마을 어귀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 속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청했습니다.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와요. 안 오니까 이제 토라를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등잔을 켰습니다. 등불을 켜가 나는데 한참 이제 토라를 읽으러 경전을 읽으려고 책을 펼쳤는데 갑자기 바람이 슝 불면서 이 텐트 안에 바람이 슝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등잔이 쏙 쏟아져가지고 기름까지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불을 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비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더 유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또 다시 또 잠을 청했다는 겁니다. 이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바깥에 이제 보니까 온갖 이렇게 들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들짐승 소리가 울음이 나긴 나면 날수록 나귀가 막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나귀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수딱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제 이 나비는 어떻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비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잠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튿날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마을로 짐을 챙기고 이제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이 수축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밤새 도적대가 나타나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생물들은 다 약탈해갔다는 거예요.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라피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등잔이 있었더라면 만일에 나귀가 울고 숫닭이 울었더라면 과연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대요.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이 라피를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니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왜 이 일들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그 일들을 살펴봤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때 이미 되돌아보면서 후회해본들 하나님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건 감사하고 또 기뻐할 것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건 돌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모두 그 협력해서 뜻을 이루었습니다라가 아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 못 가서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그 시험에 온전히 넘어가지 못하고 의아해하면서 스스로 믿음을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도 함께 경험해야 된다, 겪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는 고난도 함께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세상이 공격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감사를 하는 자들은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고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고난 앞에 쉽게 무너져버리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키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면 문제 해결은 커녕 도리어 더 큰 고난과 환난 속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교회에 있을 때 이름만 되면 참 잘 아는 훌륭한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이 부흥회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인생에서 전신 마취를 세 번 이상 경험하지 않는 분하고는 고난을 논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신 마취 세 번을 경험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수술을 했다 이 말이거든요. 전신 마취 세 번 이상 경험하지 못하면 고난을 논하지 말라. 저는 전신 마취 세 번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민 목회를 정리하고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째 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섬겼던, 미국에서 같이 섬겼던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김 목사, 아무리 봐도 김 목사 병원에 한 가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내 얼굴이 좀 안 좋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갔습니다.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초음파 검사도 다 했습니다. 근데 초음파 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CT를 한번 찍어봤으면 좀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CT를 찍어보니까 암입니다. 암. 암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암을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암이라고 한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일 먼저요, 이 하늘이 노랗다는 개념, 하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부터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 쏟아져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하늘 왜 이랍니까? 왜 하필 암입니까? 저입니까? 원망 불평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제가 그때 엄청나게 열심히 사역할 때거든요. 물불 안 가리고 사역할 때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에 하늘을 향해서 한숨이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조직검사를 하거든요. 이 조직검사 결과 받는 데까지 한 2주 걸리더라고요. 검사하고 결과 받는 데까지 2주 동안 끊임없이 내적으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안 했어요. 원망, 불평.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끊임없이 싸웁니다. 싸우다가 2주 뒤에 이제 완벽하게 조직검사 결과가 딱 통보받는 그 딱 순간부터 원망과 불평이 한순간에 싹 내려앉더라고요.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수술 들어갔습니다. 수술 어땠을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수술을 임하는데 하나님 수술을 잘 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완벽한 수술을 했대요. 어느 정도 완벽하게 수술을 했냐면 주치의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암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 수술을 학회에 가서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좀 독특한 수술이었습니다. 그거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제 케이스가 학회 발표까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수술했다는 겁니다. 10년 됐습니다. 물론 또 뭐 암이 걸리나 안 걸리나 보장 없으면 또 걸릴 수 있어요.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역 복귀도 한 주일만 쉬었습니다. 바로 복귀했습니다. 암 수술하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쉬어야 되거든요. 아니, 한 주일만 쉬었습니다. 복귀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수술하고 나올 때 병이 수술 방에서 나오고 제가 깨다다요. 눈을 딱 깨고 깨는 순간에 제일 먼저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모르게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힘과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불평과 원망의 말씀보다는 그럴수록 더욱더욱 내 입술을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성교 성도 여러분 모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